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톡하면 통하는 산미쌤과 함께하는 뽀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로 어려운 고민을 한번 쌤이 가져왔습니다. 그게 뭘까? 네, 맞아요. 해석은 하는데 해석이 되지 않아요, 쌤! 이라는 정말 기묘한, 아주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 고민을요, 쌤이랑 오늘 한번 해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어휘 공부가 저는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양의 어휘를 외우거든요. 근데 해석이 안 됩니다. 라는 어휘 공부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러분들 살펴볼게요. 일단은요, 우리가요, 많은 친구들이 양치기를 많이 합니다. 양치기가 뭘까? 맞아. 많은 양을 하루에 막 20개, 30개씩 외우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양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문맥으로 쓰이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장 안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조각조각 어휘를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맞아요. 문장 안에서, 예문 안에서, 지문 안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단어장 보시면은요, 한 문장으로 아주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쓱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aspect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aspect의 의미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쌤, 저 양상 아니에요? 양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네, 맞아요. 한자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측면 아니면 면, 그러한 면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쉽게 풀이해서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좀 해보시면은요, 훨씬 더 지문 안에서 내 것이 되는, 나의 의미에 맞게 해석이 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쌤, 저는요, 완전히 이제 어휘 자신감 뿜뿜이야. 저 어휘 진짜 많이 알아요. 근데요, 갑자기 우울해져. 왜? 해석이 안 돼. 선생님, 이 문장 안에서요, 이 단어가 어떻게 도대체 해석이 되는지, 단어의 의미는 아는데 적용이 안 돼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쌤이 줄 수 있는 솔루션은요,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요, 체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기초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휘도 영어 공부도요, 굉장히 기초 체력이 중요한데 그 기초 체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법과 구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실 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긴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긴 문장 안에서 갑자기 중간에 문장 안에 해석이 안 되는 또 다른 주어와 또 다른 동사가 쏙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시를 해볼까요? 첫 번째 예시.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이 길죠?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 앞에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어? The boys made what?로 시작하고 있죠? 이 what절 다음에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쌤, what 다음에 뭐예요 이게? They thought?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 뭔가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당황스럽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구문을 아신다면 어떤 거라는 거? 맞아요. They thought 이라는 게 문장이 이렇게 삽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괄호로 딱 묶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지. 더 쉽게 해석이 된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문 독해 어떻게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 두 번째 문장.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 문장이다요.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요, 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구문 한번 이용해 보시겠어요? 주요 구문을 활용했을 때 네, span ing 세 개의 ing가 떡 하고 보입니다. 그러는 순간 이거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구나, 이거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보냈다라는 의미구나 라는 게 확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초 체력, 구문과 그리고 주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뒀을 때는 이게 더 쉽게 해석이, 더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구문과 그리고 어법, 기본적인 어법을 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주요 표현들로 디테일 한번 살려보자.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톡 가볼까요? 세 번째 톡은요, 쌤, 어려운 문제들은 3점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3점짜리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단어도 알겠고 구문도 알겠고 해석은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쌤도 이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문장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말이 쉽지 집중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법 확실한 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 하면 통하는 통은요. 쌤이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솔루션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해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이요 쌤? 일단요. 여러분들 지문 안에서 제일로 중요한 문장은 첫 문장이 딱 떠오르시죠. 그죠? 자, 첫 문장이 떠오르셨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친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문장이 물론 주제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소재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해석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선택과 집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의 힘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읽으면서 선생님 여기서 핵심 소재가 뭔지 잘 어떻게 쉽게 확인하나요? 일단 중요한 말은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키워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으로 가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솔루션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문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어려운 지문일수록요. 분명히 수능에도 어려운 지문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라고 생각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장들은요. 지문들은 이런 패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내용을 앞문장에서 첫문장에서 꽝 하고 줬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죠. 그럼 어려운 내용이면요. 분명히 나의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의미를 알았으면 하는 필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맞아요. 부연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꽝! 문장이 나온 경우에는요. 분명히 있잖아. 예를 들면 있지. For example, for instance. 예시를 분명히 들 겁니다. 그래서 for example, for instance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Consider, 생각해봐. Think of, 생각해봐. Imagine, 상상해봐. 이런 식의 문장들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 아, 얘가 지금 나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예시를 확인하신 후에 첫 문장으로 가시면 첫 문장이 완전 달라 보입니다. 그때는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 어렵다면 어떻게 해라? 예시로 설명으로 바로 가라 라는 겁니다. 예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해서 또한 이라는 그런 의미로 첨가나 환원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that is in other words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다면 아 얘가 이렇게 다르게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 단서를 찾으셔서 같이 있는 주제문과 첫 문장과 어려운 문장과 연결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뭐하라고요? 지문의 패턴을 읽으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려운 문장이 있다면 진짜 어렵게 설명이 된 문장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첫 문장과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문장을 같이 양괄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의 패턴을 읽어라 라는 게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봐야겠죠. 쌤 있죠. 저는요 지문을 읽기는 읽어요. 근데 국어 영역에서 마찬가지로요 읽기는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걸랑요. 근데요 머릿속에요 남는 게 없어요. 하얘요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언어 외국어나 국어는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말 그 내용에 푹 빠지지 않는 한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선 어떻게 하나요?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집중해. 집중해서 읽어야지. 이렇게 좀 대책 없는 솔루션을 주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솔루션을 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my story로 만들어 보세요. 환경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만약에 휴대폰에 관련된 전자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아, 내 친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마이 스토리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사람들이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유의어나 반어를 이용해서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걸 paraphrase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표현들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면 이런 거예요. 있지 너 오늘도 멋있다. 넌 오늘 항상 멋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내가 너랑 먹을 때는 뭐든지 다 맛있어 라고 하는 친구. 야 너랑 산책을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 이 세 명의 말의 의미, 메시지는 뭘까요? 나는 네가 좋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 분명히 지문 안에서도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르게 표현할 거거든요. 특히 빈칸 문장을 채우는 빈칸 추론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른 말의 표현, 중요한 내용, 중요한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솔루션, 총 4가지의 톡과 4가지의 통으로 솔루션까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대수능에서 쌤, 저는 시간 발음이 있다면 대수능에서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말이 참 좋죠. 여러분들이 꼭 대박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박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미라클, 기적이 되겠죠. 여러분들, 기적은요, 대박은요, 아무에게나 찾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초 체력을 기르고 꾸준히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친구들에게 대박, 기적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생님이 4개의 톡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과연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를 확실하게 진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따른 선생님의 해결책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대박이, 기적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Don't wait for miracle. 자, 기적을 기다리지 마. Make them happen. 걔네들을 만들어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충분히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쌤이랑 지금 공부법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선생님이 응원할 텐데요. 분명히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발전하는 여러분들, 수능에서 대박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자, 그러면 화이팅!